공부와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직업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다 책임을 지실 사람이죠. 我们呢，不管是学习还是以后的职场当中，我们都要有责任心的去生活。 저희가 농담을 굳이 한번 하자면 저희 옛날에도 의대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我开个玩笑，我们这当中呢也有以前在医科大学的人。 예, 지금도 대학교를 서울대 연구대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有那个放弃去首尔大学医科大学的人。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의대가 유명하죠. 那个时候医科大学很厉害。 근데 의대 공부가 어렵습니다. 但是医科大学的学习也很难。 그래서 우리가 의대에 다니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욕을 했어요. 우리는 다 공부 안 하는 상관없는데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 성적이 안 좋으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화를 냈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가 이렇게 돼서 의사가 되면 내가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병원을 가겠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야 너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가서 공부해. 그럼 막 그 집으로 보냈어요. 教会看到这样的也说，哎，你快点回家学习吧。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의대생에 대해서만은 아니죠. 那个是医科大学学生要好好学。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사명감을 갖고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我们去做什么事情的时候呢，我们要有使命感，要去认真的做。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여기 센터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겠죠? 1차로. 对我来说呢，这里的中心呢，就是上帝所给予我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제 저는 양춘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양하는 牧양띠가 되겠죠. 这里在座的学生呢，也是上帝所给予我的，我需要我去牧养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휴지통 뭐 이제 뭐 화장실 이런 거 뭐 이렇게 휴지 짚고 뭐 음식물 처리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를 해요. 我在这里难道需要去那个去整理卫生间的垃圾，去倒掉这个饮食垃圾吗？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전도사가 됐으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지. 내가 맨날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我是不是一开始想，哎，传道士肯定是要每天读读经啊，祷祷告啊，这样子呢？ 근데 마상 금방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한 3일을 안 해봤더니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걸 깨끗하게 하고 사람이 왔을 때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도 휴지통을 버리거나 이렇게 뭐 걸레질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굉장히 죽게 하듯이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我现在当我在整理垃圾或者是做什么清洁的时候呢，我的心都是非常的，有一个非常珍贵的。 예,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大家对我来说呢，比起那些呢，都是更加重要的。 이거는 또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거죠. 这也是因为呢，我要顺从上帝，所以说呢，大家对我来说是更加重要的。 그래서 저도 이제 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권합니다. 我也是准备这样的新的学期呢，也想劝慰大家一些事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我们来回想一下上帝交托给我们的事情。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여서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我们需要去分辨呢，到底是不是上帝的意思，然后呢，去充实的去做。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需要成就上帝的旨意，让上帝的喜悦。 그리고 그것을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无论结果是怎么样，当我们认真去做的时候，我们是可以得到上帝的认证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 아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当我们这样去生活的时候，上帝呢，他也能够得到尊重。 여기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당연히 다 중요하고. 当然我们在这里，不管是唱赞美还是祷告，也都很重要。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함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更加重要的是呢我们也要好好的生活让上帝的荣耀通过我们得到见证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정말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主啊，请求你把包呃让有拥有灵魂的身体啊能够在你的面前得到圣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주께하듯이 할 수 있도록.也能够把上帝给我们的，我们可以完全的归给上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몸이나 제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신 거고 우리는 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받고 또 잘 또 관리하고 또 잘 또 정말 제물로